자, 봅시다. 첫 번째, 프라레트 심플리스트라고 했을 때 얘 지금 콤마 찍고 분사 구문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푸시 노타라는 의미가 있지만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에레트 심플리스트라고 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말해치면 인 거야. 그럼 뭐가 말해지는 거냐? 뒤에 있는 얘가 주어 역할 하겠죠. The problem of induction이야. 문제가 가장 단순한 형태로 말해지면, 즉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간단하게 말하면요, 인덕션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귀납법을 얘기해요. 귀납법의 문제는 can be boiled down, boiled down이 결론짓다, 귀결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결론 지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지. 자, 어디로 귀결될 수 있냐, 그러니까 어디로 하나로 합쳐질 수 있냐면 문제로 합쳐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야?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문제요. 근데 뭘 믿는 거냐? In the uniformity of nature, 자연의 uniformity 하면은 정형화,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지. 자연의 일관성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그 정당화시키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대요. 근데 자연이 어떻게 일관적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한 문장이었고 여기가 이제 소재를 우리한테 준 거야. 근데 내용을 되게 어렵게 꺼서 얘기를 해놨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 이 글의 키워드는 나 이제부터 귀납법의 문제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귀납법이 뭐야? 1, 2, 3, 4, 5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를 하나로 압축시켜서 결론 내리는 걸 귀납법이라고 하지. 여러 가지 사례들로부터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걸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귀납법에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는 걸 can be boiled down to the problem 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그 문제가 뭐래? Justifying our belief.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게 문제야 라고 지금 여기 설명을 해준 거지. 따라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Justifying our belief 라는 거요. 귀납법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시키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뭘 믿는 거냐? 자, 우리가 뭘 믿는 거냐? In부터 time까지 묶을 거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연은 일관적이야, 정형적이야, 다 똑같아 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시킨다는 게 귀납법의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뒷부분에 이 부분이요. The uniformity of nature across space and time 이라는 것도 이 글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해 두셔야겠죠. 정당화한다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별로 안 좋은 거지. 정당화하는 거. 너의 행동을 정당화해, 합리화해 이런 느낌이잖아. 약간 비판적인 어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 자연은 다 똑같지 어디든 이라고 생각하는 걸 정당화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여기서부터 문제야 라고 얘기했잖아. 부정적인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은 확인했고요. 문법적인 부분들 같이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put이라는 거 분사 구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분사구문이라고 체크해 두시고요. 주어 problem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해치는 거야. 뭘 말하는지 목적어도 빠져 있어요. 따라서 분사구문의 PP 형태로 쓰인 거고요. 이 자리에 ing라던가 뭐 그냥 투부정사 이런 거 올 수 없다, 분사구문으로 쓰였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be boiled down 이 부분 결론 짓다, 결론 내리다 의 뜻이라 그랬지. 하나로 결론 짓다 라는 거. 그 귀납법의 문제가 결론 짓는 게 아니라 결론 지어지는 거야. 따라서 PPP 수동으로 쓰였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boil down이 지금 결론 내다 라는 의미라고 했어. 그래서 이 boil down 이라는 거 단어 바꿔 쓸 수 있겠죠. 당연히 결론 짓는 거니까 conclude 나 아니면은 컨덴스 하면 농축시키는 거지. 요약하는 거, 압축하는 거요. 요약하다의 의미로 쓸 수 있고요. 그럼 요약하다라면은 당연히 summarize도 갖다 쓸 수 있겠지. 그래서 boil down이 이런 의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뒤에 거 계속 읽을게. 자, 이미 지금 앞에서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를 했어. 자연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일관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자꾸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가정을 해주는 거야. 만약에 자연이 정말 니네 말대로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니폼, 정형화되어 있다면, 그리고 규칙적인다면요. 그것의 행동에 있어서 정형화되어 있고 규칙적이라면, 그러면 과거랑 현재에 관찰된 어떤 사건들은요, are a sure guide, 명백한 지침이 될 거래. 뭐에 대한 지침이 될 거야? 관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이요. 근데 이 관찰되지 않은 사건은 또 언제의 사건이야? 관찰되지 않은 과거에, 관찰되지 않은 현재에, 그 다음 관찰되지 않은 미래에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건에 대한 지침이 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설명부터 할게. 자연은 똑같아. 만약에 자연이 정말 똑같다면 이라고 얘기했어. 그것의 행동에 있어서요. 여기서 이 행동이라는 건 뭘 얘기할 수 있을까? 해 뜨는 거 밑에도 나오니까 해 뜨는 거 밑에 사례로 들어갈 거야. 어제 해 떴다? 내가 봤어. 오늘도 해 떴어? 내가 봤어. 그게 지금 어디야? 관찰된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죠. 그럼 이게 뭘 줄 수 있는 거야? 우리한테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거야. 뭐 할 거라고? 내일도 해 뜰 거다 라고요. 내일 해 뜨는 사건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치? 관찰되지 않은 사건이야. 그 다음에 내일의 일이잖아. 내가 아직 관찰하지 않은, 아이고, 관찰하지 않은 거예요. 즉, 관찰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 다음에 어제 해 뜨는 거 내가 봤다? 오늘 해 뜨는 거 봤어? 그러면은 내일도 해 뜰 거고,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100년 전에 내가 보진 않았지만 해 떴을걸?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관찰되지 않은 과거.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잤어. 그래서 아침에 해 뜨는 거 못 봤어. 해 지고 나서 눈 떴어. 그렇지만 오늘도 해 떴겠지. 그치? 그 다음에 내일도 해 뜨겠지. 이런 식으로 관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 이 부분. 자, 그래서 자연이 정말 일관적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건 가정법이야. 근데 완벽하게 이거 일어날 일이 아닌데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정하는 거야 라고 해서 가정법 과거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약간 이 사람의 비판적인 주장이야. 자연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주장이기 때문에 얘 그냥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으로 if가 들어갔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 were이 아니라 현재 사실에 반대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그냥 단순 가정으로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재 시제로 단순 가정이 들어갈 때 문제는 if가 있을 때 시간, 조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will 같은 거 주고 또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연의 정형화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uniform이랑 regular라는 거 위에 있는 uniformity에서 가져올 수 있겠지? 그래서 어휘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범위 다 받았는데 저번처럼 시간이 막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설명해 줄 시간은 없을 거야. 그래서 지금 한 번 할 때 다 때려 넣을 거야. 다 지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hen event라고 해서 in부터 present까지 묶을 거고요.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관찰된 사건이야? 관찰되지 않은 사건이야? 가 등장하기 때문에 어휘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then으로 연결되는 이 문장에서 event가 주어지. 그 다음에 are이 복수 동사로 들어가는 거니까 주어랑 동사 살짝 떨어져 있어. 수일치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ure guide라는 거,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지 라는 의미로 들어갔으니까 이 sure guide라는 것도 내용상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어 체크해 줄게요. 이 sure guide라는 거 위에 나오는 induction이랑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지.
귀납법이라는 게 A, B, C, D였으니까 이거다 라고 결론 짓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과거랑 현재 이랬으니까 내일 이럴 거야 라고 결론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Sure Guide라는 거는 인덕션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Observed Past도 그렇고 이 Unobserved Event도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전부 다 PP 형태로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는 거지. 과거와 사건 입장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관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PP 형태로 들어갔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근데 이렇겠지. 약간 이런 어조라 그랬잖아. 얘가 진짜 필자?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건 이 포인트가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뒤에서 뭐라 그래? 근데 그거 아니다 라고 역섭해 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요. 자, 네가 지금 현재 그렇고 과거 그랬으니까 미래도 이럴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건 the only ground 근거 뿐이잖아. for believing 묶을 거예요. 자, 이렇게 믿는 근거요. 자연은 정형화돼 있어. 즉 내일도 해뜰 거다 라고 믿는 데 있어서 유일한 근거는요 지금 뭐밖에 없는 거야? 관찰된 사건밖에 없잖아. 언제? 과거와 현재예요. 친구가 이것뿐이잖아 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은 뭐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일단은 여기도 for부터 uniform까지 일단 묶일 거야. 그럼 the only grounds가 주어고요. are 본동사기 때문에 소일치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that 들어갔는데 여기 that 뒤에 보니까 주어 있고 이형식 동사 있고 uniform이라는 보어 자리 채워져 있어요. 뒷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that 접속사로 쓰였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을 이제 얘기해주는 부분이고 네가 믿을 거는 현재랑 과거의 관찰한 거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내용상 중요한 포인트겠지. 체크해둘게요. 자, 뒷부분의 내용은 이렇게 괄호치고 있는 거라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근데 이제 그냥 슬쩍 볼게. 앞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지금 네가 증거로 믿을 수 있는 거는 과거랑 현재일 뿐이잖아 라고 얘기했지. 뒤에는 뭐냐면 근데 그 과거랑 현재 중에서도 사실은 뭐만 인정해줘야 돼? 현재만 인정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아마도 to be precise 더 정확하게는요. 정확히 말하잖아? 그럼 우리는 오직 여기서 count는 인정하다의 의미로 쓰였어요. 우리는 오직 인정해야 돼. 뭐를? 현재 관찰된 사건만을 인정해야 돼요. 특히 어떨 때? 그 과거에 대한 주장이 또한 의존하고 있을 때요. 가정에 의존하고 있을 때. 근데 어떤 과정이냐? 아니, 자연은 정형화되어 있다니까? 일관되게 작동한다니까? 에 대한 어떤 가정에 의존하고 있을 때요. 그럼 과거에 대한 가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 기억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제 해 떴어. 그렇지만 뭐 어제 일이니까 뭐 해 떴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어제 일이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하겠지. 근데 한 30년 전에 해 떴나?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해 떴을걸? 이라고 기억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기억이라는 것도 결국 지금 내가 본 사실이 아니라 뭐야? 가정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과거일도 기억에 의존을 한다는 건 그랬었을걸? 그런 일이 있었을걸? 이라고 가정에 의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현재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위에서 이제 문제점은 관찰된 사건이라는 건 현재랑 과거의 증거밖에 없어 였고 뒷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괄호치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근데 이 둘 중에서도 사실은 현재만 인정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일단 여기 보시면요 내용상 to be precise 부사로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밖에 없어 라고 문제점 얘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상 같은 맥락인 거 체크해 주시고요.
when이라는 접속사로 뒷문장이랑 연결되는데 past로 문장 한번 끊기고 claims가 주어, rely on이 동사예요. 따라서 예, 복수 취급하는 거 수일치 한번 더 확인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자, 그러면 we can't, 우리는 it seems는 그냥 삽입해 준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이런 것처럼 보여.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go beyond,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같아. 관찰된 사건을 뛰어넘을 수 없대. 뭐 없이는? 가정하는 것 없이는요. 근데 뭘 가정하냐? 바로 그것을요.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 그것을 가정하는 것 없이는 관찰된 사건을 뛰어넘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용이 조금 말을 꽈서 얘기를 했는데요. can't랑 without을 먼저 체크를 할게요. 해석하면은 이거 없이는 앞에 거 할 수 없어 라는 의미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AB로 나누면은 A 하려면 B 해야 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B 하는 거 없이는 A 할 수 없어 라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뭐 한다고? 우리가 이 관찰된 사건을 뛰어넘으려면, 즉 뛰어넘는다는 게 뭐지? 관찰되지 않은 사건을 예측하려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지? 내일 해 뜨겠지? 이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야? 가정을 해야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일 뜨겠지, 오늘도 떴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 거,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보시면요, 내용상 중요한 부분들이야. Go beyond the attribute event, 이 부분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관찰된 사건을 뛰어넘는다는 거, 관찰되지 않은 사건을 예상하는 거를 의미한다고 했었고, 자, without assuming the valid thing, 이것도 가정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내용상 중요한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전체 다 빈칸 체크해 둘게요. 자, 그 다음에 더 valid thing we need to prove 같은 경우는 we부터 prove까지가 앞에 있는 valid 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뭘 증명하는지 지금 목적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부분인데, 선행사 자리에 더 베리, 디 온니 이런 애들이 쓰이면은 관계대명사 댓밖에 못 들어가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댓만 들어가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위치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대자리야 대밖에 못 써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뭘 채워 넣어야 된다면 위치보단 대을 쓰는 게 좋긴 하겠죠. 자, 어렵게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리즈, 즉 대절이라는 거예요. 관찰되지 않은 부분은요, 세상에 관찰되지 않은 부분은, 즉 내일 해 뜰 거야 안 뜰 거야 라는 거는 operate, 작용하는 거예요. 작동해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we observe the part, 우리가 관찰한 부분이랑 같은 방식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관찰한 거 오늘 해 떴으니까 내일 해 뜨겠지 라고 관찰한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했고요. unobserved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체크해 두시고, operate 같은 경우는 일형식의 동사예요. 그래서 지금 일형식으로 문장 끝났고 요 빈칸에 문장 들어가서 묶이는 부분이었지.
자, 그 다음에 the same 같은 경우는 the same이랑 얘들은 항상 짝꿍처럼 다니지 뭐뭐랑 같아 라고 할 때 뭐뭐 랑의 역할을 하는 게 as죠. 자, 그 다음 위부터 observe까지 마찬가지 파트 꾸며줄 거고요. 우리가 뭘 관찰하는지 목적어 빠져있어. 따라서 얘도 요 사이에 which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찰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관찰한 방식이랑 똑같이 작동을 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얘기를 해서 얘가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believing 믿는 것은요. 자, 뭘 믿냐? 대체라고 믿는 것은 해가 아마도 내일 안 뜰지도 몰라 라고 믿는 것은요. 엄격히 얘기하잖아? 그럼 어때요? not illogical 이중부정이니까 긍정이지. 어때? 말이 돼 라는 거야. 됐어요? 내일 해 뜰 거다 라고 우리가 왜 얘기해? 오늘 떴으니까 어제도 떴으니까. 근데 이거 뭐 하는 거라 그랬지? 가정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내일 해 뜰 거야 라는 것도 가정이기 때문에 그럼 내일 해 안 뜰 수도 있어. 이것도 뭐야? 가정이지. 그렇다면 이것도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일단 먼저 보시면요, believing 동명사 주어로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어 자리였고 is로 단수 취급하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우리가 뭘 믿는지 believe의 목적어로 that부터 tomorrow까지 나왔고요. 얘도 보니까 some 주어 그 다음 뜨지 않을 거야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that 접속사로 들어갔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rise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뜨다 라는 일형식의 자동사지. 따라서 이 자리에 raise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strictly speaking 하면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라는 그냥 부사적으로 중간에 삽입된 거니까 중요한 부분 아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not illogical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얘네들 이중부정이라서 긍정의 의미다. 즉 logical의 의미로 들어간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말이 안 되지 않아. 가능성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매일하는 게 지금 약간 추측이었잖아. 어쨌든 내일 해 뜰 거다 라는 것도 추측이기 때문에 해 안 뜰 거다 라는 추측도 맞을지도 모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유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냐면요 결론이요 that부터 tomorrow까지 it must rise tomorrow 해가 내일 반드시 뜨면 틀림없어 라는 그 결론은요 doesn't inexorably 라고 하면은 inexorably가 불가피하게 필수적으로의 뜻이야.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과거의 관찰을 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제 일어난 일이니까 오늘도 일어날 거고 내일도 일어날 거야 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일 해 뜰 거야 라는 거는 반드시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해 안 뜰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야 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글이었고요. 자, 일단 요 뒷부분 것도 분석할게요. since가 접속사로 쓰여서 뭐뭐 하기 때문에 이유 설명해 주는 부분이지. 그 다음에 that부터 tomorrow까지 묶을 거고요. 묶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sun을 얘기하겠지. 해가 내일 반드시 떠. 일형식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뒷문장 일형식이 완전한 문장이니까 that 접속사로 쓰인 거다. 근데 앞에 conclusion이라는 명사가 있죠.
따라서 아 이때 that은 동격의 대절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doesn't in actual lovely 라는 거 not in actual lovely가 쓰였는데 부정어 다음에 100%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은 부분 부정이다 라 그랬지. 반드시 따르는 건 아니야. 즉 따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 부정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항상 정형화된 건 아니야, 일관적인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도 내용상 중요한 부분이요. 그래서 내일 해가 뜬다 라는 거는 귀납적 결론으로부터 나오는 가정이야. 그러니까 내일 해 안 뜰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비논리적인 건 아니야, 카이글의 주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없는데 원문에 제일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어. 그래서 그거를 추가를 할게요. 얘만 밑에다가 쓰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니까 내일 해뜰 거다 라는 것도 이성적으로 정당하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귀납적 결론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빌리프부터 언저스티파이드까지 해서 이 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을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됐어? 내용 정리할게요. 자, 뭐가? 뭐가? 내일은 해가 안 뜰 거예요. 어? 아, 내일 해가 안 뜰 거라고? 그럴 수도 있어. 자, 귀납적 결론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소재 잡으시고요. 자, 귀납적 결론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자연은 일관적이야 라고 믿는 게 귀납적 결론의 문제점이래. 그럼 자연의 일관성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랬으니까 미래에도 관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럴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 이게 자연의 일관성에 대한 얘기인 거죠. 자, 근데 그거 틀렸다? 그건 이거의 주제였고요. 왜 틀렸는데? 자연은 일관적이야, 내일 해 뜰 거야 에 대한 유일한 근거가 뭐밖에 없어? 과거와 현재에 관찰된 사건밖에 없잖아. 근데 심지어 과거도 약간 뭐야? 기억에 의존하는 가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라는 근거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해야 돼 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일 관찰됐으니까 일이 발생하겠지 라고 예측한다면 관찰되지 않은 사건 해 안 뜰 수도 있잖아.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글이었어요.
알고 있어. 고3이야. 우리 고1. 4번까지 하고 싶 거예요. 자, 쓰였으면 뒷자 안 넘어가세요. 19-4요. 얘가 어렵고 나머지 애들은 다 할만해. 뭐가? 내일 학교가 쉴지도 모른다 라는 것도 말이 되지. 어제 갔고 오늘 갔지만 내일은 쉴지도 몰라. 자, 그 다음 19-4는 이제 유목민에 대한 얘기고요. 유목민의 어떤 특징을 얘기해주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얘기예요. 사회적 불평등이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수량체질민들과는 달리 유목민족들은요, 패트럴리스트라고 하면 유목민을 얘기하는 거지, accumulate, 쌓았다, 축적했어요. 그 surplus of food이니까 음식의 초과분이지. 남은 음식을 얘네들이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었어.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냐면 그들의 사회가요, to include 더 많은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었대요. 누구보다 수렵채집하는 그 무리보다요. 얘네들 맨날 옮겨다니니까 이제 뭐 먹을 걸 쌓아놓고 먹을 수가 없었겠지. 근데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음식 남은 거를 저장할 수 있었어. 그럼 저장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뭐 인구수도 많이 늘어났어 라고 해서, 여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 뭐야? 나 유목민에 대한 얘기할 거야? 라고 지금 소재를 그냥 던져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 중요한 어휘들 체크하시면요, surplus라는 거 초과분, 잉여라는 이미지 남은 거, 이거에 대한 반대말로 부족한 거 lack이라던가 아니면은 want라는 것도 내가 원한데 결핍되어 있는 거지, 원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핍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이요. 자, 콤마 찍고 ing 나왔는데 분사로 쓰인 거겠지. 생긴 거는 분사 구문처럼 생기기는 했는데 이거는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긴 하거든. 일단은 그들의 사회가 더 많은 구성원을 허락하게끔 했대. 누가? 유목민족이 아니면은 얘네들이 음식을 저장하는 게? 뭔 것 같아? 구성원을 증가시켰대. 이 유목민족의 사회가 구성원을 증가시킬 수 있게끔 허락했어요. 유목민들이 했다기보다는 걔네들이 음식을 저장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줬어 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얘를 which allows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앞 문장이 petrolist부터 food까지가 주어다 이렇게 봐서. 근데 만약에 petrolist가 주어로 들어간다면 얘를 문장으로 바꿀 때 allows가 아니라 allow로 바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수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언어의 주체가 유목민족인지 아니면은 이 유목민족이 음식을 저장하는 건지. 그래서 그냥 정말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콤마 찍고 ing가 분사 구문이야, 그래서 petrolist가 주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해석해보면은 이 음식을 저장하는 게 이렇게 허락해준 거니까 이수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거는 학교 선생님 재량이야. 그래서 얘기해주세요 수업하고 나서. 자, allow 나왔어.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들어갔고요. allow 있으면 목적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밖에 못 오죠. 그래서 to include 쓴 거 문법 체크할게요. 자, 인구도 더 많았고요, 유목민족이. 그 다음에 걔네들은 또한 marked라고 하면은 표시된 거잖아. 여기 딱 표시해놨으니까 눈에 띄겠지.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사회적 불평등도 존재했대요. 근데 이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건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herd, 가축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 가축의 때, 무리의 사이즈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불평등도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유목민족들은 음식 저장했다. 인구도 많았어. 그 다음에 사회적 불평등도 있었어. 이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건 누가 돼지 많이 가지고 있냐, 누가 돼지 조금 가지고 있냐,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내용은 간단했어요. 여기 문법 체크할게요. is 체크하셔야겠죠. 되어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도출된 거고요. 이 글의 주어는 inequality인 거지. 그 다음에 이 글의 핵심 내용도 social inequality가 주요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얘 체크해 두시고요. marked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두드러지는, 눈에 띄는 이런 의미라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 눈에 띄는 이라고 했을 때 noticeable 이라던가 두드러지는 striking 같은 단어 쓸 수 있고요. 컨스피큐어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도 눈에 띄는, 뚜렷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정도 단어 체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based on 같은 경우는 뭘 기반으로 해서 라고 들어가는 PP 형태인 거고요. 근데 이미 앞에 is란 동사가 있잖아. 근데 이 앞에 이제 is 같은 동사 주고 동사 자리게 아니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베이스는 PP 형태로 그냥 쓴 거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를 했어. 근데 몇몇의 고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대절이라고 주장을 했대요. 동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여도 뭘 보여주냐? 그 부의 불안정한 형태를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동물을 가지고 얘 부자다? 얘 가난하다?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불안정해 라고 얘기를 했대. 왜냐하면 한 herder 이라고 하면은 그 무리의 소유주를 얘기하는 거겠지. 가축대의 소유주.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유목민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한 유목민이 아까 put 뭐라 그랬어? 말하다. at 가지고 있다고 했지. 말한 것처럼요.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요. 뭐랑 같아? 바람과 같아요. 왜? 때때로 바람이 오기도 하고 때때로 바람이 안 오기도 하잖아. 즉 동물이 많을 때도 있고 동물이 없을 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의 부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자, 동물 소유에 대해서 불안정한 형태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argued에 뭐라고 주장했는지 that부터 wells까지 묶이는 거겠죠. 마찬가지 animal holdings가 주어, reference, present, 목적어. 삼형식에 완전한 문장 들어갔으니까 이때 that도 that 접속사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because로 문장 다시 시작할 건데 그 안에 as부터 이까지 삽입구로 한 번 더 들어가 있던 거고 그 뒷부분에 owning animals 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로 지금 owning이 쓰인 거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is로 단수 취급하는 거. like도 체크하고 등 김에 doesn't까지 체크할게요. 자, is는 단수 취급한 거에다가 like 자리는 나한테 like 쓸래? unlike 쓸래? 물어볼 수 있겠죠. 똑같아 해석은. 뭐뭐처럼 뭐뭐 같이 란 뜻이야. 그런데 둘의 차이는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오냐 안 데리고 오냐의 차이라 그랬죠. 뒤에 the wind라는 명사를 받아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like를 쓰셔야 되고요. unlike 같은 경우는 명사랑 같이 쓸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like the wind. 자, 왜 바람 같다고 했는지 뒤에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지. 그것이 즉 여기서 있음 윈드를 얘기하는 거였고 바람은 불기도 하고 안 불기도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따라서 이 doesn't가 의미하는 건 뭐야? doesn't come 인 거지.
그래서 요 comes를 받아주는 대동사이기 때문에요. 대동사 문제는 항상 뭐 물어보지? isn't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왜 볼 수도 있고 왜 안 볼 수도 있어? 왜 바람 같아? 더 설명을 해줄 거야. 예를 들어서 such as an epidemic 어떤 전염병이나 심각한 가뭄 같은 그런 재난이 들이닥칠 때요. 그러면은 그 부유한 유목민은요 가정된대요. 뭐 할 거라고 가정이 되냐? 겪을 거야. such 됐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해석할 거예요. 엄청난 손실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사회적 불평등은 유지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 불안정하다 그랬어? 재난이 오면은 조류독감 이런 거 있어. 그러면 내가 막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가도 다 죽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가난해지는 건 한순간이야. 그럼 나 빈부격차가 있다가 내가 여기서 떨어졌어. 그럼 불평등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뒷부분에서 뭐라 그랬냐면 cannot be maintained inequality. 불평등이라는 게 유지되지 않아. 유지되지 않는다는 건 다시 얘기해서 unstable 하다는 거지. 앞에서 한 얘기 지금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서치부터 드라우치까지 묶을 거고요. 디자스터가 주어지. 나중에 재난이 닥치면의 의미지만 얘 지금 when 때문에 will 들어가면 안 될 거고요. 스트라이크가 여기선 들이닥치다 라는 일형식의 자동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무엇 무엇을 치다 라는 타동사도 존재. 자타가 공존해요. 따라서 이 자리에 만약에 is stricken을 줘도 맞아. 타동사로 써서 수동으로 써도 괜찮아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자타가 공존할 땐 자동사가 선행하지. 그렇기 때문에 strike를 쓴 거고요. 따라서 우리한테 너 strike 쓸 거야? 이제 stricken 쓸 거야? 라고 안 물어볼 거야. 물어볼 수 있는 건 strike 써놓고 밑줄 치지. 맞게 틀리게 물어봐요. 그러면 볼 때 어때? 굉장히 목적어 필요한 것 같아. 그치만 일형식이기 때문에 잘 썼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re assumed 체크하셔야겠죠. 그 유목민들이 가정하는 게 아니라 가정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으로 들어갔고요. 우리 assume 할 때 가정한다? 목적어가 to 부정사 할 거라고 가정해. 그래서 이 뒤에 to support to 부정사로 들어갔다라는 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such that 아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의 뜻이라고 했었지? so that이랑 똑같은 거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근데 so를 안 쓰고 such를 쓴 이유는 뭐야?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요. 명사를 받아주려면 형용사인 such가 와야겠죠. 따라서 이 자리에 so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면 안 돼요. 시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불평등이 없어질 수 있어 라는 얘기였지? 근데 사실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아니었어. 이 글의 주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근데 자, 그래서 그러나로 이제 반전되고요. 주제문 얘기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이란의 유목민들을 연구한 그의 연구에서요, 사회학자인 이 사람이 사운드를 발견했다? 대절이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재난이라는 것은 뭐 하지 못하다는 거? 빈칸 찾는 것도 굉장히 쉬웠어. 왜냐면 앞부분은 뭐였지? 재난이 inequality, 불평등을 unstable하게 만들어 였잖아. 그치? 불안정하게 만들어. 근데 but이 있으니까 서로 반대된 얘기가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여기에 재난이
불평등을 안정시킨다 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하고 문제를 풀면은 정답은 4번이었던 거지. 그치? 왜? 재난이 뭐 하지 않아요? Cannot wipe out. Wipe out 하면 없애는 거지? 불평등을 없애지 않아. In animal wealth. 그 동물의 재산이라는 재산 속에서의 불평등을 없앨 수 없어요. 없앨 수 없다라는 건 불평등이 계속 존재하는 거고, 계속 존재한다는 건 stable, 안정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빈칸 찾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Found 다음에 대절로 이렇게 묶여지는 부분이었고요. Disaster이 주어고 4번 문장으로 가서 wipe out 하면 없애다 라는 뜻이라고 했었지. 내용상 중요한 단어고요. 어휘 체크하고 동의어 정리할게요. 없애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eliminate 같은 단어 쓸 수 있을 거고 remove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radicate 라는 것도 박멸하다, 근절하다 이런 뜻이잖아. 없애다 의 뜻이고요. 그 다음 uproot. uproot 뭐야? 뿌리를 위로 하는 거야. 즉 뿌리 뽑는 거지. 뿌리 뽑는 거니까 없애다 의 의미겠죠. 자, 재난이 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어? 주장을 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야겠죠. 맞아 쓰시고. 됐지? 자, 뒤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 나올 거야, 계속해서. 간단해요. While disaster, 재난이 before 하면은 일어나다의 뜻이야. 누구한테 일어나냐면 방금 부자한테도 일어나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발생하겠지. 가뭄이 가난한 사람한테 오만 오는 건 아니잖아. 자, 그렇지만 그것들은요, 즉 재난은요 일어나지 않아요. 각각한테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서 일어나진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어 라는 거지. 코로나도 마찬가지. 자영업자들이 타격받았다 라고 하지만 빚져가지고 사업하던 사람들은 타격이 많겠지. 그게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완전 찐 부자야. 그냥 돈을 넘쳐나. 그래서 취미생활로 사업했어. 그럼 그 사람들은 아무리 코로나가 닥쳐도 일단은 괜찮겠지. 여전히 빈부격전 존재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내용 분석하시면요, disaster까지가 주어 동사로 쓰인 거고, 자, before 누구누구에게 일어나다 라고 해서 지금 3형식 동사고요. 누구한테 일어나는지 rich and poor 이 목적으로 들어간 거야. rich and poor 이라고 했지만 요 사이에 사람들 이 생략이 된 거겠지. 왜 여기 형용사 와요?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구나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unlike 체크 하셔야겠죠. 위에는 like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뒤에 목적 없잖아. 명사 없으니까 unlike가 들어가야겠지. 똑같이 라는 의미로. 그래서 여기도 like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not이랑 same 같은 경우 앞에 not 쓰면 항상 주의하라고 했었지. same 같은 경우는 뭐 다른 different로 바꿀 수 있다. 근데 not 쓸 때 different로 바꾸면 틀려. 근데 not도 없애버리고 different로 바꿔버린다면 다른 영향을 끼쳐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래서 항상 not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하라고 했어. 그래서 두 개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부연 설명이요. 이 사람이 설명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의 무리의 절반을 잃은 가난한 한 남자는요, 빈번히 종종 발견을 해요.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가축이야. 그 가축이 감소된 걸 본대. 근데 어느 정도로 감소가 됐냐면 사이즈로요. 근데 어떤 사이즈야?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감소된 그것을 목격을 한대요. 근데 반면에 부자다? 근데 이 사람도 어땠어? 똑같이 절반을 잃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요 종종 남겨져요. 어떻게 남겨질 거야? 충분한 동물들을 가지고서요. 뭐 할 정도로 충분한 동물들이냐면 큰 어려움 없이
그 무리를 리빌드 다시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동물들을 가지고 남겨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가난했어. 동물 소 두 마리 있어. 근데 그 중에 반, 한 마리가 죽었어. 그러면은 이 한 마리 가지고 뭐 할 거야? 번식도 못 할 거 아니야? 새끼도 못 낳을 거 아니야? 끝이야. 근데 부자야. 천 마리 있었어? 그러면은 절반이래. 500마리 죽었어. 그치, 난 나머지 500마리 가지고 1000마리 만드는 거 금방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불평등을 없애지 못했어 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법적인 거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플로우도 쓰고. 자, 후부터 허디까지 맨 꾸며주겠죠. 그 다음에 하프 히즈 허디라고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오브가 생략이 된 거예요. 자, 주어 동사 떨어져 있지만 a poor man이 주어고요. 따라서 find 5형식 동사로 지금 단수 취급 들어가 있는데 여기 그냥 쭉 체크해 둘게. 문법 수일치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is은 뭐라 그랬지? 가축의 때요. 그치? 그 가축의 때가 감소된 걸 봐의 의미였어. 그래서 his hard를 받아주는 거고 resis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가축이 지가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되어지는 거잖아. 줄어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의 PP로 들어갔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 ing를 쓴다거나 이런 거 오면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rom which 체크할게요. 사이즈 정도로 줄어. 근데 어떤 사이즈냐면 from부터 impossible까지 a size 꾸며줄 거예요. 뒷문장 지금 보니까 그 사이즈로부터는 회복이 불가능해 라는 의미지. 따라서 from을 같이 쓴 거고 주어 이 형식의 보어 자리 완벽하게 왔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쓴 거 잘 썼죠. 자, impossible 같은 경우는 이제 impossible이야 possible이야 당연히 어휘 문제 물어볼 수 있고요. 다른 단어들로 바꿨을 수 있겠지. 불가능해 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unimaginable이나 얻어질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라는 의미로 unattainable이나 무쓸모야, 소용없어, helpless 같은 단어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라고 해서 연결선 들어간 거 체크하시고요. 뒤에 부자 얘기하는 거는 그 구조가 비슷해. 마찬가지 후부터 맨 꾸며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거는 be left here. 남겨지는 거지. 지금 부자가 동물들을 남기는 게 아니야. 그 동물들을 가지고서 남겨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들어가는 거 체크하시고 이 자리에 leave 능동 쓰면 안 된다 라는 것과 그 다음 자 enough 오면은 어디서 꾸며주는지 잘 봐야겠지. 명사 꾸며줄 거기 때문에 앞에서 enough animals 될 거예요. animals enough 이 순서로 쓰면 안 돼. 근데 헷갈리기 쉬운 게 뒤에 지금 to 부정사가 붙어있지. 자, 보통 우리가 enough to 부정사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animals enough to rebuild 라고 쓰면은 왠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명사 수식할 거기 때문에 enough animals 나오고 그 다음 to 부정사 들어간다 라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without부터 difficulty까지 묶을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without이랑 difficulty 체크해 둘게요. without도 not의 의미잖아. 어려움 없이야. 근데 with, great, is 라고 하면 어때? 쉬움을 가지고서. 괜찮지? 어렵지 않게. 똑같은 의미잖아. 그래서 with이랑 difficulty를 둘 다 바꿔놓으면 반대말로 바꿔놓으면 맞는 건데 without, great, is 라고 바꿔놓으면 그건 안 되겠지. 그래서 앞에 not이 있을 때는 항상 계속해서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 설명은 됐고요. 종료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유목민 사회에 대한 얘기하는 거였지. 그래서 유목민 사회의 특징에 대한 얘기였고, 그 특징이 뭐냐, 사회적 불평등이 있었다? 동물 몇 마리냐에 따라서. 자, 근데 그 동물 자산이라는 건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였어. 왜 그러냐, 재난이 있으면은 지속되지 않을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했지.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반박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재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똑같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가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내용도 어렵지 않고요. 대신에 어휘나 어법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휘, 어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